지난번에 제가 오후 예배 설교를 했었는데요 뭐 지난주는 아니고요 지난번에 했을 때 제가 소리를 꽤 크게 질렀나 봅니다 <laughs> 왜 그러냐면 기억 안 나시죠? 어, 내용은 발락, 선지자 내용을 가지고 기도 그리고 주님만 따라야 된다 주뜻만 우리가 알아야 되고 따라야 된다는 얘기를 설교를 했는데 제가 좀 흥분했나 봐요 굉장히 소리를 많이 질렀나 봅니다 뭐그 소리를 지른 거는 두 가지 의미가 있겠죠 중요하기 때문에 질렀거나 아니면은 졸시지 말라고 <laughs> 깨어나라고 네 그런 의미로 질렀나 봐요 왜 그러냐면 제가 설교 마치고 딱 이제 뒤로 가니까 저희 딸이 잠옷이 에 있거든요 근데 딸이 아빠 왜 이렇게 소리를 질러 <laughs> 시끄러워. <laughs> <laughs> 네 그렇게 얘기를 한 거고 굉장히 후회했습니다 우리 옆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소리 소리내지 맙시다 소리 지르지 맙시다 네 화내지 맙시다 네잠 깨라고 이렇게 우스, 우스갯소리로 인사를 나눴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경청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데요. 오늘 보는 말씀은 참 유명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에 딱 시작점에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도님들 이 말씀, 이 본문의 말씀, 설교도 많이 들으시고 책도 읽으시고 많이 또 탐독도 하셨을 텐데 많은 다들 아시는 내용 가운데 다시 한번 뜻을 세우고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이제 준비를 하면서 이거저거 좀 찾아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본문은 마치 마귀의 시험 출제 경향을 알려주는 본문과 같다. 네, 왜 그런가요?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제 그분의 사역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시험을 당하시고 그 시험에서 승리하시고 시험을 잘 내용이잖아요 <목소리를> 그런데 이제 이 내용들을 잘못적 따져보니까 우리의 인생이 영적인 시험 우리의 모든 삶에서의 <목소리를> 내용에 대한 중요한 네. 내용이 이미 네 나와 있다 그래서 마귀의 시험 출제 경향이다라고 얘기들 하더라고요. 여러분 시험 많이 보셨죠. 어릴 적에 또뭐 최근에도 보신 분도 계실 텐데 시험에는 참 여러 가지의 유형이 있습니다. 뭐 주관식, 객관식을 비롯해서 OX도 있을 거고요. 뭐 대학교 가면 또 이런 시험이 있습니다. 오픈북 시험이 있어요. 아십니까? 오픈북 시험이 뭡니까? 책을요. 볼수 있어요. 시험을 보는데 책을 펴 놓고 보는 겁니다. 근데 이 오픈북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오픈북 시험 좋으시겠어요? 안 좋으시겠어요? 사실은 공부를 그렇게 별로 안한 친구들은요, 오픈북 시험을 제일 좋아합니다. <laughs> 책을 보면은 그래도 쓸게 조금이라도 있으니까. 그러나 자세히 이 출제자의 경향을 들여다보면 이 오픈북 시험이야말로 굉장히 어려운 시험일 수 있을 겁니다. 왜요? 한번 봐라. 보고서 봐라 아닙니까? 어, 영적인 이 시험 그리고 우리의 삶의 시험에서도요 동일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오픈북 시험과 같은 이 시험이 우리에게도 오늘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영적으로 날마다 다가오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시험은요 하나님께서 이미 어디에 답을 주셨어요? 성경에 말씀에 이미 답을 주셨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픈북 시험과 같아요. 이 시험에 답을 쓰기 위해서는 말씀이 어디에 어떤 말씀이 정확하게 있는지를 알기만 한다면 우리가 이 시험에서 능히 패스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을 텐데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교회 온 교회가 같이 성경 통독을 하고 있고 또 성경 공부와 함께 목장 안에서도 굉장히 말씀에 집중하여서 우리가 나눔을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요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 가운데 살아가려고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말씀 읽기를 작정하고 오늘 저와 함께 다시 한번 작정합시다 그동안 좀 쉬었고 좀 느슨했던 그 말씀 읽기를 다시 한번 우리가 박차를 가해서 어떤 말씀이 어디 있는지 알고 싶어요 주님. 삶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말씀의 주소를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흘리던 말씀이요 그때 그 순간에 나에게 스치듯이 떠오르게 될줄 믿습니다 성령의 역할 중에 한 가지가요 보혜사 성령님이요 우리를 가르치시고요 또 뭐하게 하신대요? 성경에서 생각나게 하신다라고 성경은요 가르치시더라는 말이죠 우리가 무심코 봤던 성경 구절을요 성령께서는 생각나게 하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은혜롭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에 이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예수님께서요. 시험 당하는 내용이 딱 나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읽었지만 그 본문 바로 전에 두 절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요. 이 공생애의 시험 가운데 들어가기에 앞서서 어떤 일을 하셨냐면 바로 세례를 받으십니다. 세례 여러분 세례 다 받으셨죠? 아마도 제가 예상컨대 오후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 정도라면 다 세례 교인이신 것 같아요. 뭐 아니실 수도 있지만 세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요 세례를 받으시기 위해서 이제 요단강에 세례 요한에게 찾아가요. 그리고요 세례를 받습니다 마, 마,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이 그기록이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본격적인 이공생애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뜻이겠죠. 네. 예수님이요 세례를 받으시자마자 이제 그 세례 가운데에 하늘문이 어떻게 돼요? 열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내려오셔서 임제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육신을 입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모든 인간은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세례를 받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들의 그 힘과 능력과 권세는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요 성령을 꼭 받아야 될까요? 안, 돼야, 안, 안 해도 될까요? 예수님 그분은요. 안 받아도 되지 않습니까? 왜요? 그분은 성령님 그분 본체시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나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령을 받아야만 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육신을 입은 자로서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은 자로서 살아가시기 때문입니다. 육신을 입은 자, 육신의 연약함을 입은 사람들은요, 반드시 성령의 능력, 성령의 세례를 받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물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깨끗하게 하심을 시인하고 선포합니다. 그리고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성령 세례를 받습니다. 그렇게 성령 세례를 받아서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까 후반절에 있었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아멘 하늘로부터 이 소리는 언제 임했나요?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기회는 언제 생기나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때 성령님이 우리와 동행하실 때 하늘문을 열리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에 충만하게 내려오실 때, 그때 주님의 음성이 내게 들립니다. 우리가 맨날 찬송하잖아요.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에요. 그 순간이 바로 이 순간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은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히 사모하고요, 또 성령 세례가 무엇인지 아직 모른다면 그것을 사모하며. 오늘도 내일도 날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 될줄 믿습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능히 주시리라 약속하셨거든요. 반드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왜 중요했냐면요. 예수님이요. 이미 자신의 본격적인 일,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성령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성령을 받아야만 이 세상에서 주님의 일을 세울 수 있고 하나님의 목적 대로 살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성령을 받으셨어요. 이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 충만함을 입으신 예수님께서요, 어떻게 하셨냐면 그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네. 참 여기 좀 아이러니한 기록이에요. 왜왜 그러냐면요. 성령 충만하면 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받아보신 분만 아시죠?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깊이 있는 내주하심이 내 안에 오면 기쁨이 넘칩니다 내 상황은 그렇지 않은데도 기뻐요 아픈데도 기뻐요 감사가 넘친다니까요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이 성령 충만한 그때에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곳에 머물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을 경험하시고 그 곳에서 내가 이곳이 조사오니 하고 머물지 않으셨습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어디로 가셔요? 광야로 가세요 하나님은요 때때로 우리를 광야로 보내시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굉장히 중요한 오늘 기록 중에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일전에 중요한 기록 중에 한 포인트가요 주체자예요 예수님을 광야로 보내시고요. 예수님을 마귀에게 시험 당하게 이끄신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저는 이 대부목을 보고 너무 놀랐어요. 아, 성령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우리를 기쁘게 하시는 그분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그분께서, 아니, 광야로 이끄, 이끄시네? 아니, 마귀의 시험대로 이끄시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성경에는 두 가지 시험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테스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그 시험. 테스트. 테스트로, 영어로는 테스트라고 나온대요. 그래서 테스트. 하나님은요,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복주시기를 원하며. 근데요, 이 테스트 말고 다른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를 누르려고 하고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사단 마귀의 시험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영어로 성경에서는 템테이션이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시험이에요. 우리에게 날마다 하나님의 시험이 주어지고요. 사단 마귀가 우리를 깎아내리고 실패하게 하고 종 삼으려고 누르는 시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에서 우리는 분별을 가지고 말씀으로 능히 승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이 일을 많은,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주시기 전에, 마귀의 이 시험을 이기게 하시고, 또한 우리를 도우셔서 사단의 세력을 물리치시도록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면요, 이 사단 마귀야말로 모든 것을 주관하고, 우리의 모든 안 좋은 일들, 부정적인 일들, 죄악의 일들, 사망의 일들을 조장하는 자이기 때문이에요. 태초에로 올라가면 태초에 아담과 와가 그렇게 타락하였잖아요. 누구 때문에요? 사단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사단의 존재를 알아야 됩니다. 사단의 존재를 알기 위해서는 말씀을 봐야 해요. 말씀을 보면 사단은요. 보이지 않는 존재로 얘기합니다. 숨어서 일해요. 뒤에서 조장합니다. 우리가요. 어떤 영화를 보거나 드라마를 보거나 보면요. 보스는 전면에서 드러나지 않더라고요. 어디에서 일을 합니까? 기숙한 곳에서 부하들을 조절해요. 그리고 나쁜 일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주인공은요, 그 배우 세력을 찾아내서 적을 타진하죠. 자,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여기서 핵심은 무엇입니까? 적의 핵심이 누군지를 모르면 이 우리의 모든 일어나는 일들의 부정, 부패, 안 좋은 일들, 부정된 일들, 사망의 일들, 우리는 이걸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 근원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단의 존재를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단은 보이지 않습니다.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정확한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마귀 마귀 사탄 마귀의 모든 조장을 지켜보고 분별하고 봐야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말씀에서 성령님께서는요. 예수님께서 사단을 이기시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이미 사단을 이겼습니다. 너희도 이길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예수를 믿는 자마다 모두 사단을 능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기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귀의 특징을 보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로 성경은 등장합니다. 이사야 말씀을 보면 사단은요 스스로 교만하여서 하나님보다 높아지려 하는 장면들이 등장을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단의 이 별명들이 참 많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보면 볼수 있어요. 어, 이 별명을 조금 소개를 해 드리고 싶은데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보면 시험하는 자, 귀신의 왕, 바알세불, 원수, 대적하는 자, 속이는 자, 용, 거짓의 아비, 살인자 죄 짓는 자, 옛 뱀, 이 세상의 신, 공중권세 잡은 자,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세상의 임금, 세상의 주관자, 여러 가지의 이 표현으로 사단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공통점이 있어요. 뭡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당하는 시련과 고통과 아픔과 모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모든 것들, 유혹의 것들은 다 누구로부터 오는 거예요, 지금? 사단으로부터. 이 별명만 들으면 딱알수 있잖아요. 사단으로부터 오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은요 사역의 시작점에서 사단의 세력을 꺾으시고 이제 출발하시는 겁니다. 우리도요 우리의 삶에서 사단의 세력을 능히 대적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서 승리란 보장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말씀으로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시기를, 사단의 세력을 물리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말씀 위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보다 더 치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을 한번 보십시오.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네. 사단은요, 우리에게 시비를 거둔 것 같아요. 이 돌들로 떡덩이를 되게 해라. 사단이요 가만히 잘 살고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다가와서 그들을요 꼬십니다. 무엇으로요? 홀리는 말로, 거짓말로 그들을 꼬셔요. 하나님께서 정말 동산의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느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잖아요. 말씀을 살짝 비틀었어. 사단도 말씀을 알거든요. 살짝 비틉니다. 정말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와에게 묻습니다. 이렇게요. 하나님은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금하셨는데 뱀은 이 말을 교묘하게 속이죠. 오만하고 교만한 사람은 이러한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지혜로워야 됩니다. 참, 참 재미있는 은혜 공식이 하나가 있는 걸 우리는 알죠. 왜요? 우리가 아까 앞서서 예수님께서 성령의 세례를 충만하게 받은 장면들을 우리가 같이 나눴는데, 거기 은혜 공식이 우리에게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지난 주에 우리 어린 아이 부서부터 청년회까지 이르러서 간증을 나눈 것들을 우리가 함께 지켜보고 우리가 은혜를 받지 않았습니까? 아 정말 우리가 그때 공감이 들, 들더라고요. 아저때 저도 중학교 2학년 때 성령을 받았거든요. 그때 이 뜨거운 마음이 지금도 있습니다. 주님이 제 손을 잡아 주셨거든요. 그 뜨거운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져요, 저는. 그런데 그때 의그 마음을 생각해 보니까 그때도 역시 그랬습니다. 은혜의 공식이 여전히 통해요. 왜요? 은혜를 받으면 한 주, 두 주, 길면 3일이면은 괜찮네. 3주면 괜찮아요. 작심 3일이 꼭똑같이 통하다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입을 때 사단은요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의 모든 삶을 흔들어 드립니다. 그런 말도 있잖아요. 예배의 은혜를 받으면 꼭 주차장에 가서 시험에 들고 집에 돌아와서 다 까먹었다 하더라는 거죠. 웃으시는 분들은 공감이 되시나 봅니다. 우리에게 사단은요 은혜 받은 자가 성령 충만함을 받은 자가 이 세상에서 능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이 세상을 바꿔버릴 것을 알기에 차단은요 미리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을 계획 세워서 다 조장합니다 자식과의 관계를 틀어버려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이간질합니다 모든 우리의 사업 가운데의 관계처 거래처의 모든 부분들을 틀어버립니다 왜요? 은혜 받으면 안 되니까요 성령 충만하면 안 되니까요 꼬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얘기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셨는데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사단은요. 나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단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마귀는요. 사람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의 깊숙한 내면에 있는 것들을 파고들어요. 나의 열등감이 있으면 그것으로 공격을 시작합니다. 내가 우월하고요. 내가 교만하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흔들어트립니다. 여디없이 공격하는 거예요. 나만의 감출 비밀이 있다면 그것으로 우리를 흔듭니다. 오늘 오전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모든 우리의 재물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종이 될수 있다라고 말씀해서 배웠잖아요. 사단의 종이 될수 있다니까요. 사단은 우리의 약점을 너무나 다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에서 예수님은요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습니다 얼마나 배가 고플까요? 저는요 3일 정도 금식한 게 부끄럽지만 전부예요 좀 너무나 못했습니까? 그런데 아, 저는요 이 금식이 너무나 힘들어요 참, 금식을 오래 하신 분들은 대단하십니다 40일이나 주야 밤낮으로 아무것도 드시지 않고 40일 동안 금식하셨으니 얼마나 배가 고프시겠어요 그렇죠? <laughs> 상상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틈을 노려서 이 사단은요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떡 생각나지 않니? 예수여 떡이 앞에 있는 것을 생상해봐 지금 이돌 가지고 떡을 만들면 얼마나 맛있을까 아마 이렇게 구어체로 얘기하지 않으셨을까요? 서로? 이 마귀는요 놓치지 않습니다. 그 상황을 정확하게 찝어냅니다. 우리의 나약함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요. 내가 재물에 약하면 그 재물로 우리를 꿰입니다. 내가 음식에 약하면 그 음식으로 꿰입니다. 내가 외모에 약하면 외모로 꿰입니다. 내가 자식에게 약하면 자식으로 꿰요. 나의 가장 약한 부분들 사단은요 나보다 더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말씀을 보면 이 마귀의 속성 중에 뒤에서 활 쏘는 자다 라고 표현을 하기도 해요. 이것이 마귀의 속성입니다. 세 번째, 마귀는요, 사람의 자존심을 긁어요. 우리는요, 사실, 어, 특별히 남성, 네, 형제님들, 자존심 건들면 이, 감당할 수 없잖아요. 제가 부산에서 2년 정도 사역을 했는데, 아, 이 부산 남자, 의리 아닙니까? 자존심 하나로 먹고 살거든요. 자존심 건들면 이 세상 없습니다. 앞뒤가 하늘이 노래내줘도, 야, 자존심은 지켜야 되거든요. 우리에게요 자존심을 건드는 일은요 참이 힘든 일인 것 같아요 마귀의 올무에 빠지기 가장 쉬운 일 중에 하나가 이 자존심을 건드는 일, 내 인격을 건드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당장 내 자존심을 내세우고 일을 하면 후에 감당하지 못할 후회할 일들이 얼마나 많았나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동안 자존심, 자기를 존경하는 마음, 이 마음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으셨습니까? 그동안. 사랑하는 아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던진 한 마리가, 한 마디가 나를, 남편을 얼마나 속상하게 만드는지. 부부간의 관계에서도 똑같지 않습니까? 지나보면 후회할 일, 바로 자존심의 일입니다. 내려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단이요, 이거를 교묘하게 집어서 우리를 공격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앞에서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존심을 겸손하게 내려놓읍시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하고 섬기고 낮아집시다 우리 그렇게 하기로 약속을 하면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을 살면서 부부간의 관계 일관의 관계 모든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이 자존심의 문제가 얼마나 저를 괴롭히는지를 몰라요. 그거 하나 때문에 화해하기 싫어요 용서하기 싫어요 일하기 싫어요 기도하기 싫어져요 자존심 때문에 용서하기 싫다니까요 그것을 내려놨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복을 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마귀도요 똑같이 예수님께 자존심을 건드면서 시험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이 돌로 벽을 만들어봐 자존심을 건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렇게 힘들게 굶고 있는 게 말이나 되냐? 지금 이돌 떡으로 바꾸면 너는 배부를 수 있어. 맞습니다. 예수님은요 얼마든지 돌을 떡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아니요 돌이 없어도 떡을 만들 수 있는 분 아닙니까? 왜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시요. 예수님 등이 그거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하지 않으셔서 왜요? 하나님의 권능을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쓰라고 주님은 가르치시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왜요? 어떻게 쓰라고 막 가르치셨습니까? 그러면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생각하고 권능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논리에 맞는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왜요? 사단은요 분명히 지금 논리적인 얘기를 한 거예요 배고프니 먹어라 하나님이 아들이니 능력을 사용해라 논리적이잖아요 합당, 합, 합리적이잖아요 너가 그 재물이 있으니 너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그것이 맞아 그것이 세상의 가르침이야 아무도 욕할 사람 없어 우리의 삶에서 사단은요. 호리는 말, 꾀는 말, 거짓말로 우리의 삶을 흔들어요. 그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성경으로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논리에 맞는 말을 조심하십시오. 합리적인 말들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논리적이냐 비논리적이냐를 묻고 따지기 전에 우리는 믿는 자들은요.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야 됩니까? 그것이 성경적이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일이냐? 나를 따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도님, 성도 여러분,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그 일을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야말로 모든 논리를 뛰어넘고 우리의 이상, 이성과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말씀됨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이러한 치밀한 사단을 우리는 말씀으로 이제 승리해야 합니다. 사단을 이기는, 이길 힘은요 우리의 능력도 우리의 힘도 우리의 재력도 우리의 혈육도 아닌 오직 말씀임을 믿습니다. 말씀임을 선포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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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세요 선포합니다. 아멘, 아멘, 죠 말씀이에요. 말씀 없는 기도는 힘이 없습니다. 말씀 없는 말씀으로 내공이 쌓인 기도와 사역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앞에서 나눈 것 같이 이 사단은요. 우리에게 참 다양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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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말씀으로 성경을 펴서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만 보십시오. 그러면요 꼭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기록되었을 때, 기록되었을 때, 기록되었을 때.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히 적을 무찌르는 장면들을 우리에게 보여 주셨어요. 사장의 말씀도 똑같지 않습니까? 떡을 바꾸라고 돌덩이를 떡으로 바꾸라는 그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사장 사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런데요 이 본문이 원래 어디에 있냐면 신명기 8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이참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면 또 교훈이 커요. 한번 같이 읽어보기를 원하는데요 준비가 됐나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우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게,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지금 이 상황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것, 우리가 입는 것 사실은요 이것들에 우리는요 집착하면서 살아요. 그렇죠? 우리의 모든 삶을 먹는 것, 입는 것 등등에 집착합니다. 그래서요 시험에 빠져들기가 쉬워요. 그런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히 가르치면서 훈련시키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 가운데에 거하게 하시고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를 먹게 하셨어요. 오늘 먹을 거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거예요 이 먹고 마시는 일이 너의 소관이 아니라 누구 소관이다? 하나님 소관임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하고 열심히 노동해서 벌고 먹지만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분이 누구심을 우리는 고백할 수 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일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우리의 모든 먹을 것을 책임지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는 성도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것들 먹고 마시는 일들에 우리는 가치를 둬서는 안될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힘듭니다 잘안 돼요 왜냐하면 이 문제가 우리의 피부로 직접 와닿는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배짱, 배짱을 부릴 줄 알아야 됩니다. 어떤 배짱이요? 주님 말씀으로 나의 모든 의식주는 해결될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먹고 사는 문제, 자녀의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포는 무엇이 전제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붙들려서 사는 것이 전쟁. 하나님의 기쁨 안에 우리가 거하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신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데 먹고사는 문제가 걸려 내 노력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데 내 힘과 능력으로는 이제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을 시험하여 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시험하여 보십시오 담대한 믿음으로 시험하여 보십시오 하나님이 후이 주지 않는지 보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사람의 백작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좀 정리를 좀 해보려고 해요. 할 말들이 많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 핵심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는데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모든 성도님이 되어야 될줄 축복합니다. 성령을 받으십시오. 성령 충만함을 입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삶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그리고요 말씀을 알아야 돼요 이미 돌아가신 고 하영조 목사님이요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평소에 300개 정도의 말씀을 암송해야 우리는 안전합니다 여러분들은 몇개 정도의 암송이 여러분들의 머리 가운데 돌아가십니까 전도사가 돼서요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요 59절이라고 해서 구약 신약 50개씩 100구절을 외워야 돼요 근데요 제가 그 시절에 이 암송을 해보니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안 외우다가 외우니까 와 기도하는데요, 말씀이 입에서 막 흘러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닙니까? 아 그걸 경험하니까 외워야 되겠더라고요. 보면서 외우고 수시로 외우고 그랬을 때 내가 하는 기도 가운데 말씀이 실려 나와서 그 말씀으로 기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찬송할 때그 말씀이 떠올라서 그 말씀이 찬송이 되어서 하나님께 올라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나의 권능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은요 내 안에 있는 말씀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을 읽으시고 또 말씀을 외우시기를 주님에게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마쳐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의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처럼 이 세상을 사는데 부족함 없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하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그것이 오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믿고 오늘 말씀을 읽기로 작정합시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로 하나님께 간구합시다. 그랬을 때에 우리의 삶이 비록 비천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능력 주시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삶이 우리의 삶에서 시작됨을 확신합니다. 할렐루야.